스트레스가 체중 관리하기 어려운 요즘인데요. 자연스레 덜 먹게 되고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맛까지 있다면 최고일 텐데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다이어트는 바로 꿀맛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몸조리 후의 최애템이에요. 물에 타도 맛있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고 침이 막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꿀 음식도 참 많죠. 그냥 흰떡에도 꿀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꿀에 마늘을 재워도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국에 꿀을 넣어 먹기도 하고 탄산수에 넣어도 맛있는 음료가 되고 꿀은 어디에 붙여놔도 참 어울리는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아침에 시간 없을 때 빵을 싹 구워가지고 허니버터 브레드 하나면 일단 그날을 기분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또 사랑에 빠지면 스윗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꿀 생각만 하면 눈에서 꿀 떨어지는 표정이 나와서 주변 분들이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 꿀이랑 사랑에 빠진 거 맞습니다. 꿀은 달콤해서 살이 잘 찔 것 같지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최근에 드라마로 컴백하신 김희선 씨가 추천했던 다이어트로 유명하죠. 예전에 임신 때문에 몸무게가 28kg이나 늘었는데 바로 이 꿀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대로 감량했다고 해요.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안 좋은 거 아시죠? 꼭 적당한 운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빈혈에도 좋고 포만감도 좋아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이에요. 자연스레 운동과의 궁합도 좋은 식품으로 선곡하죠. 그래서 저도 너무 담백한 것만 계속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달콤한 꿀 다이어트를 입맛에 없을 때 특히 여름에 조금씩 하는 편인데요. 꿀 다이어트는 2, 3일간 꿀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2, 3kg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대신 원푸드 다이어트인 만큼 긴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꿀은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과 경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부랑 저신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해서 먹으면 기미 같은 잡티도 제거해주고 소화기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어도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특히나 신경 쓰이는 요즘인데 꿀은 면역력에도 좋고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아닌 천연 벌꿀 제품이 좋겠죠. 저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 꿀 매니아인데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꿀슬기였어요. 엄마한테 꿀 좀 그만 먹으라고 돌짝 스매싱을 맞은 적도 있고요. 저를 위해서 꿀벌들이 열심히 일해줘야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벌집, 분집, 붕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꿀벌이 식물을 옮겨다니면서 번식을 도와주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멸종하고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결국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전자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많은 벌을 양봉하기 위해서 인간이 벌에게 양식재를 먹었고 이 때문에 벌들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서 결국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 내에 멸종할 거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꿀벌을 키우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인 만큼 여기가 풍부해 꿀벌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꿀이 조금 줄어도 되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꿀도 많이 생기고 양봉업 하시는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꿀빵 먹으러 가야겠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뿌띠뿌띠 패티안이었습니다.